주동조 선수는 그래도 시합을 뛰어봐서 그런지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프로 데뷔전에서 타단체였죠. 김희찬 선수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거뒀었던 주동조 선수였고요. 사실 11월에도 타단체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쉽게 취소가 되면서 또 이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데뷔전을 갖는 류창현 그리고 본인의 두 번째 경기인 주동조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장식하겠습니다.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MMA 룰의 플라이급 경기고요. 사실 뭐이 류창현 선수도 입식 단체죠. 이 맥셉스라는 단체의 제1경기입니다. 퍼스트리그에서 시작과 함께 큰 박수를 경기를 최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었고 당시 김성윤 선수를 상대로 판정 승리를 따냈는데 오늘은 MMA 룰이 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주동조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의 류창현 선수입니다. 네, 사우스포의 류창현 선수, 오소독스의 주동조 선수입니다. 네. 서로 지금 견제를 하면서 일단 킥을 몇 차례 뻗어봤던 류창현 하지만 닿지는 않았고요. 네, 자, 슈퍼맨 슈퍼맨 펀치. 펀치. 자, 류창현 선수는 굉장히 상체를 많이 움직이면서 펀치를 줄듯줄듯하면서 뒷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그렇죠. 사실 이 사우스포가 오소독스를 상대할 때이 레프트 카운터가 굉장히 또 강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뒷손이 서로 활발하게 앞손을 움직여주면서 뒷손으로 크게 한 방을 노릴 것 같습니다. 라이트 한번 뻗어보는 주동조. 주동조 선수가 좀 무난하게 예.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자, 펀치 한번 교환을 해봤고요. 데뷔전인 거 치고도 지금 류창현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긴장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텝도 지금 가볍게 밟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움직이면서 머리도 최대한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오 라이트! 상대방의 펀치를 안 맞으려고 하는데 주동조 선수가 잘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체 움직임은 이 주동조 선수 더 적긴 합니다만 침착하게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지금도 오 보고 한 방. 라이트 하면! 자, 다시 한번 라이트 들어갔고요. 아, 지금 안면 쪽에 좀 허용을 했는데요, 류창현. 주동조 선수가 굉장히 시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계속. 네. 자, 여전히 1라운드 남은 시간은 3분 15초 있고요. 자, 이사이 레그킥. 자, 류창현 선수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흔들고 있는데 그래도 주동조 선수가 저렇게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네. 킥페이크 한번 줘봤던 주동조. 다시 한번 하면. 앞선 뻗어봅니다. 류창현 선수가 몇대 맞다 보니까 점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주동조 아웃사이드 선수 레그 킥. 킥도 위험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펀치 거리가 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동조 선수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류창현 선수 프론트킥. 필요한 거리가 나올 때만 타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킥 올려주고요. 지금 거리가 조금씩 짧아요, 류창현 선수. 네, 맞지 않습니다. 류창현 선수가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2라운드를 또 생각해봤을 때저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킥 다시 알았습니다. 아웃사이드 레그킥 주동조. 류창현 선수가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시합을 통해서 또 적응돼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투. 다시 레그킥. 침착하게 상대를 응시하고 있는 주동조 선수고요. 류창현의 아웃사이드 레그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두 선수가 플라이급이다 보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빠릅니다. 예. 자, 페이크 줘봤고요. 주동조 선수가 침착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선수도 이제 섣부른 공격을 하지 않고 실효적인 공격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제 1분여 초 남은 1라운드입니다. 레프트 류창현 조금씩 거리를 좁힙니다. 남은 시간 레그킥. 20초.
지금 류창현의 세컨 쪽에서는 카운터를 노리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동조 선수가 눈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카운터를 잘 피해서 자기 본인의 펀치를 잘 꽂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 프런트킥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주동조. 일단 사이드 스텝. 주동조 선수 같은 경우는 멀리서 펀치를 내밀지 않고 근거리로 붙었을 때도 치는 펀치를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주동조 선수의 라이트를 좀 기다렸다가 카운터를 노리는 류창현인데 쉽게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류창현 선수가 펀치를 던지는 걸 잘 보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레트! 아까보다는 좀 더 덕이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지금은 마우스피스가 좀 빠졌는데요. 앞선 주동조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주동조와 류창현의 1라운드 5분이었고요. 좀 1라운드 지금 전체적으로 최무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창현 선수가 지금 초반에 약간은 이렇게 맞고 있다가 그 맞는 것으로 더 배웠는지 거리를 조금씩 익혀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주동조 선수가 지금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류창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피하고 펀치를 치는 동작이 굉장히 노련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라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갔던 장면이었고요. 젊은 선수라 예. 그런지 이 펀치 충격은 금방 벗어난 것 같긴 합니다. 초반부터 좀 이 류창현 선수의 안면에 이 주동주의 펀치가 꽂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됐고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또 이 문경지교라는 타투를 가슴에 새긴 주동조 선수. 이 생사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벗이라는 뜻이죠. 문경지교. 아주 좋은 뜻이네요. 예, 과연 오늘 자, 정말 문경지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생사를 함께하는 벗을 오늘 첫 경기에서 만났어요. 네. 널 죽이겠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유창현 선수는 또 역시 마찬가지 앞손을 내밀어주면서 킥을 던져주고 있고, 주동조 선수는 잘 보면서 또 한 방 꽂아 넣을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좀 쏟아부어야 하는 양 선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걸 던지지는 않고 한 70-80% 정도 아직까지는 승패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접근합니다, 주동조. 하지만 이 주동조 선수도 뭔가 펀치를 뻗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거칠게 또 저렇게 또 거칠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쉽게 또 한 방을 못 노리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편하게 펀치를 날렸었는데 지금 유창현 선수가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주동조 선수도 매우 신중한 움직임이고요. 네, 유창현 선수가 계속 머리도 움직여주고 다리도 쉬지 않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캐. 오, 라이트 하면 들어왔습니다. 자, 데미지가 조금 있을까요? 코가 많이 붉어졌어요, 류창현 선수. 자, 주동조 선수가 오, 자, 지금 펀치 이후에 킥 콤비네이션까지. 뭔가 상대가 류창현 선수가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 보여도 막 급하게 따라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보면서 네. 상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다 지금 테이크다운이나 뭐 이런 시도가 없는 걸 보니까 이렇게 화끈한 경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소독스와 사우스포 특성상 저 로우블러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프론트킥에 의한 로우블러인데 아프겠습니다. 네, 주동조 선수도 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여줬고요. 제 고통은 남자가 아니고 사실 정말 말씀처럼 오소독스와 사우스포 맞대결에서는 자주 나오는 네, 로우블러죠. 굉장히 예. 많이 나옵니다. 단련이 되지 않은 부위라서.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이사야 레그킥.
유창현 선수는 한 대 맞으면 또 똑같이 한 대 같이 치는 것 같습니다. 기세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창현 선수는 이 펀치를 뻗을 때 한 방이 아닌 계속 콤비네이션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네, 연타 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펀치를 연타로 넣어주는데 반면 주동조 선수는 기다렸다 기회를 포착해서 한 방, 두 방 이런 식으로 지금 펀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쉬지 않고 펀치를 뻗어봤던 유창현 아웃사이드 레그 킥 주동조 에너지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렇게 펀치를 연타를 들어가기는 하지만 동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동조 선수가 피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타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들어갔습니다. 네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씩 전진합니다 주동조. 네, 주동조 선수가 굉장히 조금씩 케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데미지가 좀 있을 거예요. 네 머리가 살짝 제쳐졌던 유창현 선수였고요. 다시 한번 하면 네 다시 한번 역시 주동조 선수가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상대가 데미지 입은 것 같다 해도 잘 보면서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렇게 거리를 잘 잡는 선수 정말 얄밉거든요. 예 자기 볼륨만 보면 유창현 선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진 것 같아요. 어 백스핀 블로우 하지만 허공을 갈랐고요. 지금 좀 류창현 선수 출혈도 발생을 했어요. 네, 이제 태클을 시도하려 했었는데 이번에 거리를 또 쉽게 안 줍니다. 예. 자, 이 MMA 룰인데 지금 택다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스탠딩에서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자, 들어오라고 류창현. 도발을 하는 류창현 선수. 네. 아, 주동조 선수 절대 안 당합니다. 그냥 거리를 보고 자, 본인의 거리 그리고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드디어 첫 테이크다운이 나오나요? 그렇죠. 클린치 상황 더블 언덕 잡아주고 있습니다. 류창현 방어가 좀 단단합니다. 빠져나오면서 니킥. 정말 채무배우 말씀처럼 이 주동조 선수는 정말 얄밉게 자기 거리만을 잡고 하네요. 예. 노련하면 바탕이 생겨요. 예. 예. 그러니까 상대가 느꼈을 때는 얄미울 수 있는데 이게 뭐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레이터 따라가면서 유창현 선수가 조금씩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동작이 커지다 보니까 주동조 선수가 오히려 잘 피하는 것 같습니다. 더. 네 이제 마지막 10초입니다. 주동조 선수는 끝까지 보고 네,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선수의 파이널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제1경기 플라잉급 최선을 다한 두 파이터였습니다. 유창현과 주동조의 맞대결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정해지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이 또 데뷔전인 유창현 선수는 올해 만 18세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에 네 여기서 크게 한 방 라이트를 맞았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동조 선수가 절대 따라가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런 손맛을 느끼면은 더 따라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그걸 잘 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매우 침착한 모습의 주동조 선수였고 네. 이 류창현 선수 같은 경우도 아 데뷔전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고 아, 굉장히 파이팅 지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이팅이 굉장히 넘쳤고 만 18세라는 나이가 또 앞으로의 더 행보에 더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유창현 선수는 지금 뭐 들어올 때 모습이랑 나갈 때 모습이 이제 전혀 다른 선수가 되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19대 20 레드 배신 백종원 19대 20 레드 3대 0으로 자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주동조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내는 팀 매드의 주동조 선수입니다. 네, 주동조 선수가 지금 승리를 거둔 다음에 유창현 선수를 안아줬는데 지금 너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 커리어상 이전 2승이 되는 주동조 선수고요.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운영을 잘했던 주동조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지금 무대 위에서 좋아하는 것도 크게 막 흥분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친구는 아마도 저 신앙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거나 뭐 부처님을 믿거나. 갑자기요? 네, 마음이 이렇게 침착한 걸 보니까 네. 뭔가 마음이 깊은 곳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류창현 선수도 뭐 데뷔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더 미래가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주동준 선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딱밤한 주동준 선수가 멋지게 또 노련하게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오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팀메드 소속 주동조입니다. 가장 먼저 일단 오늘 승리해서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유튜브로 많이 좀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또 경기할 때는 파이터의 모습을 또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파이터로서 진정한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어제 개최량 때 우리 최무배 선수한테 딱밤을 두 방이나 예, 먹였습니다. 우리 최무배 선수가 헤비급 선수인데도 뒤로 비난할 정도로 딱밤 안으로서 유명하신데 굉장했습니다. 딱밤에서는 이제 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터 주동조 선수는 어떤 타이틀을 거머쥐고 싶으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딱밤왕 타이틀은 이미 방어를 여러 번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당연히 격투기 챔피언은 물론이고 또 의도치 않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냥 저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에서 떨면서 보고 있을 우리 엄마 아빠 또 나머지 가족들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양성훈 대표님 그리고 허 감독님 모든 팀메이트 가족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바방을 이을 파이터와 주동조 선수가 가족과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고요. 한 말씀 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AFC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시합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경기할 수 있게 해주신 자 마지막에는 또 이하 모든 AFC 단체 네. 감사 표현까지 네. 사회생활도 잘하는 주동조 선수네요. 네 눈치가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여러모로 사랑받을 타입입니다. 네, 단체 이 관계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멘트죠. 네, 네. 시합도 침착하게 잘 했고 멘트도 침착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